한동훈 두 분이 그렇게 수사를 해왔다 그렇게 해온 쳐도 거를 양승태한테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 47개면 뭐 이런 건 성립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여섯 개라도 반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 원래는 이제 아니에요? 그 대여섯 개 정도는 해주는데 네. 솔직히 이 부분 대해서는 역시 대법원장의 파워가 아, 네. 그러니까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소영길이고 이재명이 안 되는 거를 대법원장은 해내는 거예요. 저 정도만 세네 개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뭐 이번에까지 재판도 걸렸죠. 되게 오래 하고 재판 그리고 이제 스케일에서도 또 뭐, 앞부분에 이미 연관된 판사들이 대부분 다 무죄가 나왔어요. 네. 앞부분 판사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도 있으니까 판사들이 뭐 2심, 3심 가봐야 다 무죄라는 게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 변 대표님 통해서 확인할 건 양승태 대법원 전 대법원장이 결국 그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든 간에 수사고 기소했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책임은 자유롭지 않다. 이건 확인하고 가야 된다. 지금 이제 한동훈은 특히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이제 정치인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네. 자기 소신이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2심 때너 유죄를 받아야 된다는지, 아니면은 진짜 문재인 정권이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 원래 하기 싫었다, 뭐든지. 근데 뭐 성립이 다안될것 같은데요? 어정쩡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캐물어야 되는데, 네. 혹시 또 문제 들어갈까봐 야당이 못 캐물고 있으니까, 은밀하게 덮여가는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네네. 슬쩍 빠져나가고 양쪽이 있다. 다 이제 마치 태블릿 PC 사건이 그래요. 태블릿 PC 사건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인데도 문재인 정권 개입했을 부분 때문에 지금 야당이 안 하는 거랑 똑같은데 난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보수에서 이번에 한동훈을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대해서. 윤석열의 책임은 약간 좀 간접적인 책임이 중앙지검장이 그랬던데 수사 총괄지형은 한동훈이고 기소검사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이거 못 빠져나가거든요. 현재 지금 보수 진영하고 한동훈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이걸 지금 막 이슈로 시키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한 가지 법리적으로나 좀 실질적으로 짚어드려야 될 거는 이 재판 개입 문제가 무슨 사건이냐면은 강제노동이에요. 일본의 강제노동 사건인데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고법원이라고 수건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박근혜 정권하고 바텔을 했다. 뭐 이런 지금 얘기 그 아닙니까? 내용인데 그럼 뭘 요구했냐 이런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게 잘못해서 만약에 이 손배청구가 인정되면 일본 기업의 한국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이러면은 일본하고 재판된다. 그래서 일본하고 해법을 찾을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년간 이제 안 열렸는데 지금 그 짓을 또 누가 똑같이 하고 있냐. 윤석열 정권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짓을 지금.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은 결국 5년을 연기하다가 김명수로 바뀐 다음에 선고를 내려서 이제 손배청구 인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손배청구가 인정되니까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이현 자산을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 시켜달라는 재판을 걸었고 그걸 대법원이 때려야 되는데 이걸 윤석열 정권이 막고 있어요. 똑같이 똑같은 이유로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아니면 박진 장관이 아예 공문을 보냈어요. 대법원에다가 일본하고 해법 찾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그 한겨레 신문사까지 사설에 나갔었는데 지금 네가 하는 짓이나 박근혜가 하는 거 똑같지 않냐? 그러면은 이쪽이 범죄면 이것도 그렇죠. 범죄다. 그러면은 아예 기소를 중단하든지 공소 기각을 하든지 완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 건에 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보면은 대법 판결을 늦춘 데까지만 한 건데 윤석열 정권은 대법 판결에 나온 거를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나온 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3자가 들어가서 포스코한테 받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대법 판결문을 짓밟는 거 아니에요, 소위 행정부가. 대리변제죠.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양승태가 범죄라면은 이 사람들은 10배 이상 지금 중범죄 저지르는 거죠, 이거죠. 법이라는 건 그야말로 공정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제대로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자, 그래서 듭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첫 단추를 잘못 껴 놓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 강제노역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오부치 정권 때이 추모비를 세웠어요. 네, 군마현이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걸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제. 그럼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국 정부 항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제가 그래가지고. 언론 보다가 너무 웃긴 게 군마현 관계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추모비를 철거하면 외교 문제가 생길 거라고들 걱정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항의도 없고 외교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의 양승태부터 시작된 게이 외교까지
이어지면서 아니 그래도 항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꿔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한동훈이 답을 해야죠. 이거 네. 뭐냐 그러면 이거 지금 아니 대통령도 답하고 답을 해야 외교부 장관도 답하고 네. 왜 항의조차 안 하느냐 일본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정말 부끄러운 뉴스였어요. 그리고 그런 기억하는 공간 기억하는 조형물 같은 건 사실은 뭐 정치적 의미 정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정도만 있는 거지 법률적으로 기속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게 한국 그게, 정부에서 얘기해야죠. 단순히 한국 강제 노동자만 한 게 아니고 네네. 전체적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 같은 경우는 법률 따질 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률 따진 거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돈 받고 끌려온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포괄해서 추방한 거니까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 얽히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기본적인 항의 뭐 항의의 급이 있을 거 아니야 대통령이 하냐 뭐 또는 외교부 장관이 하냐 아니면 뭐 하여튼 영사급에서 하냐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항의조차 안 하는 까닭은 뭘까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결국 그 양승태 법원 대원장에 대한 억지 기소 사실은 억지 기소거든요. 네. 억지 기소와 자기들 행위까지 다 겹치면서 이걸 건드리는 걸 무서워하는 거죠. 이게 이슈가 되는 거를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네, 무서워하고 있는 네. 거죠 지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문제를 덮고가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권에서 지금. 네.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일본 정부의 손배가 인정됐거든요.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네, 네. 이거 아무것도 조치도 안 취하고 아마 뒤에서 또 지금 틀어막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아마 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게 터지면 이거야말로 정확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과거사는 묶고 가야 된다라는 이념적 판단? 아니면 일본 사람들은 뭐 친절하다 이런 개인적인 호감? 뭐 어떤 거로? 아, 저는 그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조정은 분명히 필요했었거든요. 그 조정을 한 걸 가지고 처벌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 움직이면 자기들도 걸리니까 아, 스텝이 꼬이는 아무것도 거군요. 못하고 꼬이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그렇게 스텝 꼬인 사람이 국가 최고 책임자인 건 불행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조갑재의 칼럼이 네. 거의 물러나라는 수준까지 난. 근데 사실 조갑재 대표도 웃긴 게 이거 몰랐냐 이거 다 알았는데 네. 이제 물러나라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씨는. 이게 꼬여서 정상적인 네. 법질서 유지도 안 되고 외교도 안 되는데 이게 올라가 있으면 되냐? 니네 둘 다 네. 대통령하고 집권당 대표가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사법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보수 진영에서 이런 자를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조갑재 씨는 그때 윤석열 만세 불렀거든. 네네. 오늘 와가지고 내가 오늘 칼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물러나는 얘기거든. 반성은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냥 뭉치는 네. 거죠.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래 할 정도로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만세 불렀던 사람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범보수적으로 지금 문제는 삼고 있다. 그러니까 논리가 꼬여버리고 하니까 네 뭔가 성찰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